자, 어제에 이어서 20대, 30대 남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30대 남성들이 극우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시류에 휩쓸려서 윤석열을 찍었다가 지금쯤, 아, 내가 지금 희대의 바보 짓을 했구나. 이들에게는 이 태극기 부대랑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 도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30대의 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청년이라면 말 그대로 남녀 할거 없이 머릿속이 온통 연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잖아. 어디 몸에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생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좀더 나이가 들어서 장년층으로 이제 가게 될수록 호르몬 영향도 있겠지만은 성욕이 점차 퇴보를 하는 거죠. 저는 1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참 혈기왕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주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셨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단단한 자 이렇게 2010년으로 들어서면서 여기저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이 미투 운동이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 향상과 남성 혐오까지 막 뒤섞인 이런 페미니즘이 이 땅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요. 그 워낙에 그 범주와 해석 방법에 따라 가지고 논리가 막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사이비가 많습니다. 그저 남녀 간의 어떤 기계적인 평등만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멀쩡한 남성들을 모조리 다 잠재적 강간범으로 간주하는 그런 레디컬 또라이들도 많고, 너도나도 지들이 다 정설이래. 그런데 우리보다 이 먼저 페미니스트들이 설치된 나라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더라는 거지. 왜냐? 이 페미니즘 혹은 이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이 모든 운동들은 미래가 없어. 장래성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운동이거든. 이걸 하는 여자들은 결국엔 남성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그 여성의 가치를 손상시키더라는 거지. 이거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큰데?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후회해봤자 많이 늦은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자애들이 꼴보기 싫다고, 혹은 남성이 좀더 우월한 이런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안티페미니즘을 강하게 하는 애들은 현실에서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얘네들이 전부 다 게이냐? 그건 또 아니야. 이 점이 좀 웃긴데, 또 지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극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거든? 자꾸 말을 할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가부장적이고 혐오감이 느껴진단 말이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예쁘고 어리고 내 남자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캐릭터들은 만화에서나, 그리고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 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짐승 같은 놈들이 이미 몇 놈씩이나 붙어갖고 경쟁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 결국엔 페미나 이 안티페미나 이런 거 하다가 그 소중한 시간들 다 날리고 나중에는 이제 퇴물이 되니까 시장에서 도태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자포자기해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야동이나 커뮤니티만 쳐보고 있는 거죠. 왜? 거기서는 결혼해라, 뭐 독립해라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하니까. 문제는 그런 곳에서 반공주의, 구구주의를 하는 애들한테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념을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김정은이 모가지를 따러 가든가. 반만 축내지 말고. 더 나쁜 게 뭔지 알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정말 우리 사회에 하등이 도움이 안 되는, 언제든지 사라져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인물들. 이 갈라치기나 하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은 우리 같은 20, 30대 기혼 가정과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이 출산율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도 제대로 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봐. 정치인이라는 것은 문제점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너도 나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근거와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들이 당당하지를 못해, 일단. 반쪽짜리 자격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비 대기 빠듯한 이 가장들과 하루 종일 아이 키우느라 진이 다 빠지는 이 엄마들, 이들은 청년이 아니냐는 거지.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훨씬 더 필요한 청년층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 오영환, 용혜인, 천하람, 이런 자들이 오히려 여야의 청년층들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그게 이치에 맞는 거고, 그게 올바로 된 국가입니다. 한창 연애하고 결혼을 꿈꿔야 될이 남녀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걸로 표를 이용해 먹고. 야, 얘들아, 너희들은 진짜 정말로 배알이 없냐?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 아직도 모르겠니? 아니, 선거 때나 니들이 필요하고 그냥 버려버리잖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경화된 국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이 복지 투자는 결코 사회주의 이념도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좀 보세요.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이고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죠. 자, 여기까지 이틀간 우리나라에서 극우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엄밀히 말하면 우익도 보수주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념들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민족성과 이 안보의 개념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거는 제가 아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나 넘는 지지층을 보여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개탄스러워요. 오늘 댓글로 손녀가 셋이나 되고 진갑을 맞이하신, 제가 생신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뭐 환갑이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감의 댓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을 수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도 모두 다 그렇고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유난히 이 보수 정권 극우 지지자들에게 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계층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보다는 다수를 염두에 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조언과 지적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고요. 감사합니다. 사센치였습니다.